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세상에, 아니 선운숙 씨가 왜 왈칵 눈물을 쏟았다는 걸까요, 김효성 기자님? 네, 선운숙 씨 정말 지난 한 달간 정말 수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겪었었는데요. 뭐 이혼, 전 남편의 사생활 논란이라든지 친언니의 강제추행, 또 결국 혼인 취소 소송까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고정으로 출연하던 MBL의 동치미에서는 하차하기로 그렇게 알려졌었는데요. 네. 그래 떠나기로 했고 또 마지막 녹화까지 다 마쳤지만 그동안 녹화해놓은 분량들이 다시 또 이제 방송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난 토요일 방송에도 선운숙 씨가 등장을 했는데 이때 방송 중에 갑자기 왈칵 눈물을 쏟은 겁니다. 어? 어떤 일인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아하, 네. 아, 예, 예. 선운숙 씨가 보시고 나서 너무 좋아요. 조한조 씨! 난 블랙커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네, 네. 아까 그 반감을 표시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 같은데 정말 영광입니다.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블랙커피를 너무 좋아해 주셔서 노래 한 소절. 아, 우리가 부탁을 안 드렸는데 커피 향만 남아있네요. 내게 뿌려놓은 그대 향기처럼 뒷모습이 씁쓸하네요. 이미 식어버린 커피잔처럼. 아, 나 괜히. 뒷모습이 왜 울리고 그러세요? 씁쓸하네요. 이미 식어버린 커피잔처럼. 아니. 이 화면만 보신 분들은 김현주 평론가님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니 마이크 잡고 무슨 이 반주가 쫙 깔린 상태에서 분위기 잡고 노래 부른 것도 아닌데 그냥 몇 소절 한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선운숙 씨는 왈칵 눈물을 쏟았을까? 아, 노래를 평소부터 잘 못 불러서 뭐 조항조 씨가 뭐 그런 거에 왜 눈물을 쏟았을까요? 앞서서도 나왔지만 그 조항조 씨 굉장한 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반가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즉석에서 노래를 불러주니까 좀 감정이입이 됐달까? 하지만 뭐 그 마음속으로는 지난 한 달간의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왈칵 하면서 좀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렇게 눈물을 흘리게 되니까 옆에서 노래 불러준 조항조 씨도 괜히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어떻게 달래드려야 하나 하는 생각을 아마 했던 모양인데 박수홍 씨가 또 옆에서 적절히 잘 달래드린 모양입니다. 네. 동치미하고 노래는 힐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말로 이렇게 잘 다독여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화면만 봐도 참 선운숙 씨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잖아요. 마음고생 정말 심했을 것 같다는 게 화면으로만 봐도 허준 변호사님 선운숙 씨가 살이 정말 많이 이렇게 이 얼굴도 왜소해지고 막 그렇게 좀 보여요. 네, 뭐 누군가 얘기하기로는 최고의 다이어트는 마음고생이다 뭐 이런 아이고. 말도 있는데 이게 참 좋은 표현은 아닐 수 있는데요. 선운숙 씨 보니까 여기 뺨이 쏙 들어간 것이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으면은 저렇게 얼굴이 많이 상했을까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맞아요. 오늘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선운숙 씨 법률 대리인과 통화를 했는데요. 건강 상태가 옛날보다 그래도 좀 나아졌다고 해요. 네. 그렇지만 이게 사실 뭐 하루 이틀 뭐 며칠 쉰다고 해서 맞아요. 다 나을 수 있는 그런 상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 피해로 인한 상처를 마음의 상처를 또 회복 중인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녹화에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출연자들이랑 같이 퀴즈를 맞춰서 뷰티 상품을 가져가는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선운숙 씨가 나는 상품 필요 없다. 나 뷰티 상품 안 받아도 이미 다이어트 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야말로 우픈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근데 사실 저 동치미 쇼 앞에 붙는 게 그거잖아요. 석불이 쇼 덩치미 그거잖아요. 남의 속풀이 사연은 탁 들어줘야 되는데 4년 넘게 이 동치미의 마담님, 핵심 마담님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다마로 정작 본인 얘기는 진짜 털어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속풀이 쇼고 정말 속 시원하게 동치미 들이키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선운숙 씨가 마지막 녹화 때요.
내 속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프로그램인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이야기를 안 하기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곤란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개인사로 의도치 않게 피해를 줘서 미안하다라면서 마지막 촬영 마치고 출연진 것도 제작진들한테 이렇게 사과를 했다고 해요. 왜 사과할 일이 이게. 사실 의도적으로 문제 일으킨 것도 아닌데 네. 괜히 미안해서 아마 사과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인성 갑오브갑 진짜 와, 대박 사건이에요. 진짜. 선우은숙 씨는 동치미에 2019년부터 출연을 해서요. 5년 동안이나 출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작진과 출연진 것도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녹화 끝나고 작가들과 이렇게 부둥켜 안고 눈물도 좀 흘렸다고 합니다. 네. 일단 선우은숙 씨는 서울을 떠나서 당분간은 제주도에 있을 거라는 그래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힐링 제주도 좋죠.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피해를 당한 선우은숙 씨 언니 피해 당했고 그걸 옆에서 보는 정신적 고통 피해를 당한 선우은숙 씨는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 전남편이었던 유영재 아나운서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은 들렸는데 그 이후로 감감무소식에 뭐 퇴원은 했습니까? 아니면 어때고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유영재 씨가 퇴원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오늘도 전화 통화를 시도해봤지만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허. 한편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이 네. 선우은숙 측 법률 대리인과 통화해서 소송 관련 진행 상황을 물어봤는데 이 소송도 기일이 잡히지 않아 특별히 더 진전된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아이고. 다만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는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마친 상황이라고 하는데 앞서 선우은숙 씨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유영재 씨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위자료 350만 원을 청구했다는 보도가 나오게 됐는데 법률 대리인 측에 따르면 이보다는 위자료 청구 액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경한 단어가 나와요. 혼인 취소 소송 관련 위자료 박성민 변호사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뭐 액수를 떠나서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혼인 취소는 여러 가지 청구 사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선우은숙 씨가 상대방을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은 내가 속아서 결혼했다는 사실 입증해 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혼인 취소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누구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지는 물론 그 판결 이후에 나오겠지만 위자료가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쪽에서 속였고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하는 쪽에서 희망을 당했다는 사실을 전면에 내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위자료 액수, 즉 손해배상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속았던 피해자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아울러 위자료 청구도 덧붙인 것 같습니다. 하하. 그런데요, 허준 변호사님,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유영재 씨가 마지막 자신의 유튜브 방송 때 그랬잖아요.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의 프레임이 사실로 끝날 테니까 귀나긴 법적 다툼 한다면서 근데 왜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유영재 씨가 그때 얘기를 했을 때는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부인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뜻을 시사를 했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뭔가 뭐 시점상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고죄로 맞고소를 한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어떤 행동도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고 하는데 만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런 행위가 있었다고 스스로 알고 있는 상황이거나 그게 아니라 정말 억울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뭐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 둘 중에 하나겠죠. 무엇보다도 진실은 유영재 씨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몸이 회복되는 대로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다툼을 이어나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듭니다. 본격적인 소송 기일도 안 잡혔기 때문에 유영재 씨 말처럼 기나긴 어쩔 수 없이 일단은 퇴원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기나긴 법적 다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부분도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